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전세계 방산시장의 다크호스를 넘어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을 향한 세계 외신들의 반응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중요해진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한국 방산 대규모 수출은 한국의 방산 무기들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납기 이래 전세계 군당국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폴란드로 가는 K2, K9의 출하식이 끝난 지 35일 만에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폴란드 군당국으로부터 한국은 무한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폴란드의 한국의 전차,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폴란드인들은 이제야 안심하겠다며 환호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한국어로도 통역되며 폴란드 전역에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방송에서도 군 장성에 나와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산 명품 무기를 전달받은 폴란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CNN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탱크, 굉음을 발산하는 포탄, 뼛속까지 흔들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CNN은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해 국방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2012-2016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1%에 불과하던 한국은 이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며 무기 수출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며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전투를 중단시킨 게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군에 의존했지만 1970년대 들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은 전차, 장갑차량 등 군사력 발전을 위해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 3일에 한 대꼴로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CNN은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에는 로봇이 7개 스테이션 조립 라인에서 결합돼 47톤의 철강, 기계 및 전자제품을 한 번에 조립할 수 있다며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mm의 정확도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잭 와틀링 지상전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CNN도 한국의 사계절은 영하의 겨울부터 계절풍, 섭씨 30도 이상의 여름 더위까지 다양하다며 평지와 산악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 K9 등 군사장비를 수출국에 맞게 맞춤화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맞춤형 무기 인도에 CNN도 놀라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최근 폴란드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한 폴란드 삼성 장군이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송 매체에 출연한 폴란드 삼성 장군은 한국과의 무기 도입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그 이후로 한국은 매우 뛰어난 첨단화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납기 시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부터 도입까지 최대 5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빠른 납기가 가능한 한국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K2 블랙팬서 도입과 관련해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폴란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K9 역시 곧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필요한 무기로 K9 자주포를 꼽았는데 앞서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와 같이 적에 대한 명령 통제 센터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2의 경우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주력 전차로 활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로켓 배송으로 도착했습니다. 놀랍도록 빠른 배송에 폴란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와 한국에게 뜨거운 감사 인사를 보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연일 뽐내고 있는 중인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얼마 전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항구에 도착해 하역을 마친 K2 열대와 K9 24문은 늠름한 모습과 위용을 드러내며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줄지어 나란히 놓인 K2, K9은 그동안 애타게 기다린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반가운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초도물량 입학 환영 행사인 폴란드 대통령부터 폴란드 정부 모든 인사들이 총출동해 벗은 발로 마중 나왔는데요.
실제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그다니아에서의 무기 인도식에 참여해 로켓 직구급의 속도로 도착한 K2와 K9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초도 물량을 긴급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은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현지에 보냄으로써 폴란드의 부탁을 들어준 셈인데요. 출하식이 끝난 지는 35일 만에 바로 배송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날 인도된 물량은 현지에서 인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납품이 완료된 뒤 폴란드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빠른 인도가 이루어진 만큼 폴란드 대통령이 무기를 받은 후 내놓은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폴란드 대통령의 감사 인사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어로까지 통역되며 폴란드 땅에 널리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K2, K9이 총알 배송으로 오자 감동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보통은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초도 물량 배송을 완료한 데 감탄한 셈입니다. 또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이러한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선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위해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의 대량 도입을 타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이 소식을 들은 푸틴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형 장갑차의 최종 사양을 확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으로 최근 폴란드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레드백 PL-21에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포탑을 탑재한 최종 사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지난 10월 자체 개발 중인 장갑차 보루석의 보완수단으로 한국 보병전투 장갑차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으로 이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폴란드에서 현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레드백의 기동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도입될 경우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사단 병사들도 직접 참관했는데 레드백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 육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며 폴란드 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첨단 무기 도입이 시급해졌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만 보면 레드백 폴란드 수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레드백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자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만든 장갑차가 더 뛰어나다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달 중국 방산전시회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 보병 장갑차가 공개됐는데 영락없이 외형은 레드백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중국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잘 나가자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거지로 내놓은 티가 나며 전 세계적으로도 놀림감이 됐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포탑과 반응장갑 모두 레드백과 흡사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제 고무궤도를 새로 선보였지만 서스펜션은 이전 모델 VT4를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고무궤도와 함께 토션바를 탑재시키는 등 상충되는 두 개를 장갑차에 달아 설계 미스라는 치명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즉 레드백을 따라해서 고무궤도를 달고 싶었지만 중국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중국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산 무기 도착에 급하게 뛰어나와 감사 인사를 표하기까지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산 명품 무기를 인도받은 폴란드의 벅찬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빠른 납품 역량이 매료된 폴란드는 앞으로도 한국 방위산업의 큰 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